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저희 집 김장 배추하고 이제 무 심을 곳인데 아직 땅이 질어서 노타리를 치지 못했습니다. 땅 말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먼저 노타리 치기 전에 이제 무나 이제 배추 심을 곳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뿌리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무나 배추는 물론 이제 거름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그 거름보다도 밀양 요소가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밑거름으로다가 이제 뿌릴 것이 이제 석회나 용성인비 요걸 꼭 뿌리셔야 되고 이제 거기다 추가로 이제 마그네슘도 조금 뿌리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이제 배추 잎을 두껍게 하고 녹색을 떼어서 이제 병도 덜 걸리게 하고 해서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붕사를 뿌리셔야 되는데 이 붕사 성분이 부족하면 이제 배추가 결구가 이렇게 되면서 줄거리 안쪽으로다가 꺼뭇꺼뭇하게 이제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심하면 동그랗게 뭉쳐서 크지를 못하고 그냥 속에서 동그랗게 꼬갱이가 못 나오고 뭉쳐 있고 이제 붕사 결핍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이제 꼬갱이는 잘 올라오는데 줄거리가 하얗게 깨끗하지 않고 점점점점 이제 검은 점이 밝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무는 이제 이 석회 성분이 부족하다든지 붕소가 부족하면 특히 이제 붕소가 부족하면 이제 속이 빌 수도 있고 바람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무 표피가 맨지름하지 않고 이제 오들두틀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때문에 이제 꼭 붕사를 뿌리셔야 됩니다.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뿌리셨다고 하더라도 붕사 성분이 땅속에 하나도 없으면 이제 배추 줄거리가 썩게 되고 무는 속이 비게 되고 이제 병든다 그랬는데 이제 검은 점이 찍히게 되고 이제 무 표피가 아주 매끈하지가 않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이제 배추가 결구가 이렇게 싹 되면서도 나중에 보기에는 결구가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김장 담으시려고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배추 끝이 다 헤어스름하게 다 이렇게 마르고 약간 붉으스름하게 썩고 그런 것이 그게 석회 결핍이 됩니다. 석회가 부족하면 결구가 된 것 같지만 겉만 이렇게 쌓았지 속에가 딱 결구가 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겉부분이 검스름하게 허옇게 이렇게 말라 있어가지고 그걸 다 떼내지 않니 그렇고 그래서 아주 김장 담을 때 굉장히 나쁘고 근데 심하면은 속에서 속고기까지 썩어가지고 겉만 쌌지 이제 배추를 이제 못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꼭 붕사하고 석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만약에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용성인비를 100평에 한 20kg에서 30kg를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석회가 있으면 100평에 4~5부대를 꼭 20kg짜리 꼭 뿌리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마그네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붕사, 그 다음에 석회 다음인데 마그네슘도 좀 뿌리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 같이 이파리가 두껍고 아주 떡잎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배추가 늦게까지도 싱싱하게 병 중에 강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김장 배추나 무는 이제 뭐 고추나 이런 대파 이런 종류보다 이 거름 성분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예지가 난 땅이면은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심고 나서 옆에다가 이제 추비로다가 한번 이렇게 파고 모종삽을 주시던지 이제 그 이후로는 배추 크는 거 봐가면서 이제 고랑에다 NK비료나 요소 조금만 쪄주시면 아주 배추는 잘 크게 됩니다. 특히 이제 배추를 맛있게 드시려면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퇴비 위주로 이제 주시면 더 이제 맛이 좋아지고 그리고 배추가 조금 덜 큰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제 물을 좀 뭐 안 클 때 대주시는 건 좋지만 후기로 갈수록 수분을 배추가 덜 빨아먹고 예, 마디게 커야 이제 배추가 김장 담았을 때 물르지도 않고 또 배추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물배추라 해가지고 물을 너무 주게 되면 배추통은 너무 큰데 또 맛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후기로 갈수록에 조금 가물다고 물도 대주시지 말고 그냥 배추 잘라서 김장 담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영유를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정상적인 날짜 8월 한 20일부터 20일경에 심으셔가지고 통이 이렇게 커야 또 돈을 많이 받으든지 그러시지만 집에서 100포기, 200포기 그냥 농사 져서 잡수시는 거는 예지가 나면은 저 배추를 너무 물을 많이 대주시지 말고 키우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배추나 무 심을 때 밑거름으로 이제 주는 거 퇴비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석회나 용성인비 반드시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산흙을 파다가 메꿔 떼든지 할 때는 그 산에는 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. 선충은 이제 무를 심었을 때 무를 뽑아보면 곰보마냥 점점점점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조선화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표피가 곱지를 않고
곰곰마냥 막 찍힌 거는 그거는 선충이 이제 무 그 표피에서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느라고 해가지고 무수도 억셔지고 잘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꼭 이제 이 목회합은 제가 옛날에 사놓은 거라 요즘은 좋은 약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이제 선충약을 별도로 주셔야 되고요. 이 살충제 입제하고 선충약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약사에 가셔서 혹시라도 무를 심으셨거나 뭐 마늘을 심으셨을 때 선충이 많은 걸 느끼시면은 선충약을 바닥에다 뿌리시고 심어야 무도 굉장히 몸매가 곱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제 선충약이 있다는 걸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살충제 입제는 뭐 개박구지나 뭐 지렁이나 그 다음 군빙이 같은 거 고다리파리 같은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나 이제 뭐 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심으셨을 때 그 벌레가 제 이제 긁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히 마늘, 대파 이런 경우는 입자를 이제 뿌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김장배추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배추 모종을 되게 이제 심으시니까 이제 모종을 심으시면은 보통 3일 안에 꼭 살충제 입자를 뿌리셔야 됩니다. 만약에 3일 안에 이제 배추를 심어 놓으시고 살충제를 안 죽여두면 이제 그 꼬갱이를 파먹고 그물을 이렇게 막 가운데 꼬갱이 쳐가지고 그 속꼬갱이를 다 파먹게 되면 이제 배추가 크지도 못하고 이제 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배추 심으시면은 3일 안에 살충제를 타서 저녁 때 꼭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배추 심으시고 잘 안 크게 되면 저녁 때 요소를 물 한 마리에 한 20g 정도 넣어서 이렇게 타가지고 해 넘어갔을 때 앞면 뒷면에다 이제 뿌려주시면 아주 배추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배추 뿌리가 노랗해서 이제 노랗게 묵고 그럴 때 그렇게 하시면 아주 배추가 회복이 굉장히 이제 빠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새 이제 한창 배추 심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조금 9월 초까지 배추는 심어도 되니까 아직도 날짜가 뭐 열흘 이상 남았으니까 이제 로타리 치시고 하실 때 혹시라도 모르셔가지고 뭐 석회나 용성인비 아니면 선충이 많은 밭은 선충약 그 다음에 이제 개박구지나 뭐 분빙이 이런 것들이 많은 밭은 또 토양살충제 입제를 조금 뿌리면 더 좋고요. 이제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친환경적으로 가꾸셔도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퇴비 비료도 중요하지만 꼭 석회하고 이 붕사하고 요 마그네슘은 꼭 바닥에 뿌리셔야 배추가 썩지 않고 결구가 잘 되고 맛있는 배추 무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